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다음 주 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과 맞먹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사무처 법제실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 초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전 의원들에게 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고 발의를 받는 중입니다. 원내대표단에게도 서명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이번 특별법은 신공항의 위상과 기능, 성격을 재규정했습니다. 기존의 중남부권 관문공항에서 한반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추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지역 경쟁력 확보 같은 기능도 덧붙였습니다. 기존 인천공항 중심의 1급 중심 공항 체계에서 이 다급 중심 또는 양급 중심, 양급 중심의 체계 이런 걸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방식을 보면 민간 공항은 전액 국비, 군 공항은 기부대 양여와 국비로 이루어져 있고 대구시 주도의 종전 부지 개발이 포함됐습니다. 국제 규모의 관광 상업 시설 설치, 첨단 산업 단지 조성 등 종전 부지 개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나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와 예타 면제도 명시했습니다. 관광 특구나 규제 자유 특구 등 특별 구역을 지정해 종전 부지를 개발하고 통합신공항 주변 20km를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2 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해 국방부, 주한미군과 막바지 실무협의를 하고 8월 중순쯤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방부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8월 말 기재부에 기부대 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항공수요 재검증과 활주로 길이를 당초 3.2km에서 3.8km로 늘리는 방안 등 민항시설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착공을 2025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걸로 하면 한 5년 정도 공사하면 완공하고 개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차기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서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